다음 코너는 우리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짜잔, 짜잔, 짝짝짝짝짝짝짝. 안 합니까? 짝짝짝. 박수 쳐야지, 박수. 박수 쳐요, 박수. 네, 넘어갑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기 전에 벤처기업 확인 요령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대중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기청에서 모든 인증서 및 확인서를 중국어로 발급하는 것을 시작했답니다. 중국에다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벤처기업 확인서나 뭐 이런 인증서 이런 것들을 중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교체했답니다. 그리고 벤처 확인 기관 중 하나인 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보라고 하죠. 여기를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자. 근데요, 대통령이 바꾸고 나니까 중국 쪽에서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난닝이나 서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 쪽에서 반응이 좀 괜찮은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잘될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올해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제의했던 것들이 잘 풀려나가면 올해 협회가 돈좀벌것 같아요. 네,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소식을 드리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짜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중기청 개발 자금 중에서 여성 기업인을 위한 앱 자금, 앱 개발 자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뭘 먹어줘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서류 하나 넣는 거지, 뭐. 질문 다시 읽을게요. 중기청 개발 자금 가운데서 여성 기업인을 위한 어플을 개발하는 자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요, 저희가 이제 그 R&D 과제 하다 보면요, 여성 대표 기업은 가점 받을 수 있는 요소죠. 예. 가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성 기업들만을 지원해주는 개발사업은 없어요. 여성 기업들이 우대받는 건 있겠죠. 그죠? 여성 기업만 주는 개발사업은 없습니다. 경단녀를 채용하는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라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도 여성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성 기업이 아닌 경우는 경단녀를 채용하면 어드밴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여성 기업을 위한 앱 개발 자금이라고 했는데, 스마트 어플만 만드는 사업으로는 창업진흥원 3년 미만 기업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창조초 교육생 모집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앱 개발 아이템이라고 해서 앱 개발 전용 지원 사업에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고요, 다양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네, 구매 조건부 사업,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 혁신형 기술 개발 사업, 예. 이런 모든 R&D 과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과제 신청하되 여성 대표인 경우는 가점을 받으시면 되죠. 모든 과제에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면서 많이 배워요. 다음 질문은요, 기업부서 연구소 역할에 대한 PPT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무슨 숙제를 해주는 회사도 아니고, 기업부서 연구소의 설립 목적, 역할,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답변이요, 뭐 초콜릿 왜 이렇게 많이 줘? 배불러, 배불러. 우리 카페, 정신이 카페 게시물에 이 PPT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쓰시면 돼요. 이 정신의 카페는 도대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 다음 질문은요, 벤처기업 확인 진행 플로우를 문의합니다. 저희는 어제 날짜로 기보에
벤처기 확인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 계획서는 온라인 접수했고요. 연합회는 정신의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정신의 카페에 정형 가입하세요. 가입할 때 추천인은 뭉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인은 뭉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관련 서류 갖고 이렇게 제출했더니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거기에는 답변은요. 짜잔. 네, 신청 접수 후에 통상 일주일 내에 현장 조사 일정에 잡히게 되는데 신청한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용되는 얘기죠. 그죠? 벤처기 확인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처 대면 평가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R&D 과제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대면 평가가 있는데요. 세 번째 대면 평가를 했나봐요, 이 업체가. 이번에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처 사업을 지원해서 대면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추천은 됐는데 점수가 66.1점이 나왔습니다. 66.01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채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평가, 대면 평가 점수는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사업에 따라 80점 이상이 나와도 상대 평가 밀려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60점대 나와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단, 구매 조건부 사업 특성상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자금을 받는 문화입니다. 많이 올라왔네. 옛날 질문인가 봐요.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사실 정신의 카페 이런 질문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단체의 주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과 도시락을 제공하는 건데요. 7월달에 경기도에서부터 미영리 민간단체의 인가를 받았고요. 저희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승합차를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기증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왜 정신병에 올릴까요? 근데 이런 질문 정신병에 올라왔던 것도 근데 이런 질문 답변이 있어요. 대박. 그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요. 행안부에서 각 지방 행정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지원이 있나봐요. 그러나 이거는 1년에 한번 매년 초에 지원되는 공고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도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소재 기업, 해당 지역 소재의 대기업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요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네요. 진짜 정신미 카페는 도대체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거 올려볼까요? 떡볶이 어떻게 만드는 게 맛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고부가 직풍이별 사업이 있답니다. 와우, 대박. 한번 올려보세요. 연합인 질문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코너는요. 홍보 코너입니다. 원래 이 코너에는 향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향수. 향수 소개하는데요. 향수만 너무 오래 소개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코테라에서는 특별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세미나에서 괜찮은 내용만 모아서 영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을 저희 그 서울지의 유기섭 전문위원이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상일, 그러니까 빅머니님께서 컨설팅 포인트. 와우, 청국장 초코파이 아이템으로 어떤 다양한 세미나 영상을 팔고 있습니다. 얼마에? 33,000원. 근데 33,000원이 영상 가격이 아니고 USB 담아서 주는 거라서 되게 싼 거죠. 그죠? 요즘 USB 8기가 뭐 얼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큐피타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